일단 깨끗이 씻고 물에다 좀 담가놨어요. 담가놓은 후에 끝부분을 좀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크하게 제거를 해야 돼. 자, 이제 이 꼭지를 제거한 마늘이에요. 네. 마늘을 그냥 절반으로 뚝뚝 자르겠습니다. 제 써준 줄 아셨던. 씹는 맛 좋겠다. 파스타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버섯이 들어갑니다. 좋겠네요. 저는 뭐 버섯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양송이 버섯? 네. 아, 풍미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또 맛을 내주기 위해서 베이컨인데. 저건 아니다. 들어가죠. 아니 임정은 뭐 바지락 그렇게 많이 써놓고서 해봐야 3,000원 들어갔어요. 왜 요즘 베이컨 쌉니다. 네. 자, 슬라이스 베이컨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cm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손질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모든 손질이 끝났어요. 간단해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소스. 근데 소민 씨만의 어떤 특별한 비법 있어요, 혹시요? 크림 파스타? 저는 페페로치노를 좀 넣던지 아니면 그냥 매콤한 무언가를 또 하나 시키던지 만들던지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물론 매운맛도 굉장히 좋은데 이 마늘이 들어가서요. 마늘이 약간 익으면 약간 구수한 맛도 좀 맛있어요. 그렇게 지금 할 건데 베이컨을 제가 오늘 총 4장인데 그중에 한 장을 좀 다져놨어요. 네. 그래서 예열된 팬에 베이컨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베이컨 기름을. 또 베이컨 기름을 내주는구나. 네.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저거 꼬독꼬독하게 씹히는 저 베이컨 그 식감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잖아요. 지금은 맛있어. 이게 소스에 들어가는 거라서 버섯을 넣고 안 하고요. 준비해놓은 마늘을 넣고 살짝 볶겠습니다. 베이컨 기름에 마늘. 이게 바로 치트키죠. 맛의 치트키. 그리고 여기에 전 여기다 물을 넣고 끓일 겁니다. 물? 물을 왜 넣어요? 이 물을 넣은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뭐다? 마늘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아요. 마늘이 익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을 거예요. 네, 좀 자박자박하게 됐을 때 우유가 들어갑니다. 얼마큼 넣어요? 우유를 200g 정도,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200ml. 자, 이제 거품이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시금치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우와, 우유가. 시금치가. 시금치가 숨이 죽겠죠. 와, 벌써부터 비주얼을 사로잡네요. 근데 소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진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숨만 죽여주세요. 숨 죽어 들어갑니다. 어우, 향긋해. 신선해. 저기 시금치는 얼마나 익혀야 되나요? 시금치는요, 그냥 넣고 한 30초 정도만 있다 불 꺼주시면 돼요. 빨리. 네, 아주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익히면 질겨질 수도 있고. 네.